안녕하세요. 오드맨입니다. 지구가 둥글면 절대 있을 수 없는 현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면 있을 수 없는 증거로 코리올리 효과를 지적하셨는데요. 평평지구에서 코리올리 효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코리올리 효과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코리올리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박이고 뭐고 할 것도 없고 코리올리 효과가 있다면 둥근 지구에게 세 번째 질문합니다. 미친 공처럼 초속 444m 속도로 자전하고 있다는 지구에서 코리올리 효과가 어떻게 증명이 되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땅이 움직이는 거 느끼시는 분 있나요?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것 느끼시는 분 있나요?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코리올리 효과가 있다면서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게 태풍의 방향인데요. 태풍의 해오리 방향이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람의 방향을 표시한 겁니다. 둥근 지구에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평면 세상에서 바람의 방향을 표시해 놓은 거죠. 공처럼 말아 놓은 것 뿐인데요. 코리올리 효과가 있다면은 바람의 방향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적도인데 여기가 코리올리 효과가 있어가지고 북반부 쪽으로는 태풍이 이렇게 불고 남반부 쪽으로는 이렇게 분다. 지구 자전이 이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북반부 쪽에서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불었으면은 남반부에서는 이렇게 불고 있는 거죠. 지구 자전 때문에 이 적도의 원심력이 높아서 태풍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또 이쪽으로는 이렇게 되고 이 논리가 맞다면 이 북반부에 있는 모든 바람의 방향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이 남반부에 있는 바람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만 보더라도 바람의 방향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코리올리 효과가 태풍에만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분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분다면 남반부의 모든 바람의 방향은 이 방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북반부도 마찬가지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잖아요. 여기도 반대로 불고 있죠. 여기도 반대로 불고 있잖아요. 대륙의 위치에 따라서 바람이 꺾이고 휘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자 북반부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불어줘야 되는데 이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대륙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바람은 각자 바람의 길이 있고 또 대륙에 영향을 받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서 대륙의 영향도 받고 고기압 저기압의 영향도 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름의 이동 경로만 보더라도 코리올리 효과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구름이 코리올리 효과 전혀 없네요. 자,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있어요. 지금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 태풍도 휜다면은 구름도 저 이렇게 돼야 될까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적도에서 싱크대 물 빠지는 방향을 놓고 이것도 코리올리 효과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 사기예요. 사기. 지금 밑에 보이는 이 선이 적도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을 빼게 되면은 일자로 내려가고 북반부 쪽으로 세 발자국 가가지고 여기서 물을 빼면은 이렇게 되고 이 적도에서 이쪽으로 또 세 발자국 가서 남반부 쪽에서 물을 빼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자 이것이 코리올리 효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기예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싱크대를 지금 적도에 놓고 사람들한테 설명합니다. 자 설명하고 있는 와중에 이 물을 보면은 이 물은 부어놓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의 표면뿐만 아니라 아랫부분까지 물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물이 잠잠해질 때까지 이 사람이 썰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자 빼게 되니까 그대로 직각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자, 그물을 들고 북반부 쪽으로 세 걸음 와가지고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을 때 어디로 부었는지 잘 보세요. 이쪽으로 부었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 왼쪽입니다. 자, 왼쪽으로 부었어요. 이렇게 부으면은 물이 어떻게 회전합니까? 당연히 이렇게 회전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물인데 자, 이것을 이렇게 부어 놓고 자, 그리고서는 바로 뽑으면은 어떻게 회전합니까? 물이 이렇게 회전하죠. 왼쪽으로 부었으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걸 또 가지고 바로 물을 붓는데 이번엔 어디로 붓습니까? 이 사람이 물을 붓는데 오른쪽으로 붓죠. 오른쪽으로 부으면 또 물이 어떻게 회전할까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회전하는 상태에서 뽑으면은 어디로 회전? 자 보세요.
이렇게 회전하는 거잖아요. 물에 붙는 방향에 따라서 회전하는 방향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다 호구 잡힌 거예요. 호구 잡혀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로 자 이런 거 촬영하면서 야 신기하다 코리올리 효과가 있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코리올리 효과는 존재하지 않고 증명도 불가능합니다. 대포 쏠 때 전향력을 계산합니까? 대포 쏠 때 지구 자전 전혀 계산해 넣지 않습니다. 포병이 계시면 알겠지만 대포 쏠 때는 풍속만 따집니다. 거리와 각도 풍속만 따지고 대포를 쏘는 거지 여기가 북반부다 그래서 지구 자전 때문에 방향을 틀어야 된다 이렇게 대포 쏘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코리올리 효과가 있고 지구가 자전한다면 비행기가 어떻게 착륙합니까? 코리올리 효과 때문에 남반부에서 착륙 방법 틀리고 북반부에서 착륙 방법 틀리고 적도에서도 착륙 방법이 틀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행기 조종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인슈타인도 나는 어떤 광학 실험으로도 지구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다고 믿게 되었다 라고 직접 말을 했습니다. 언제 말했냐고요? 1922년 12월 14일에 교토 연설에서 한 대사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아인슈타인도 지구의 움직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구가 자전한다는 증거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아인슈타인도 이 밑에 대사를 보니까 나는 어떤 실험을 통해서도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감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다라고 증명도 못하면서 무조건 회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궤변일까요? 과학 쿠키를 포함해서 둥근 지구를 믿는 분들 아인슈타인도 지구 자전을 증명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고 코리올리 효과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증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평평지구에서 있을 수 없는 현상으로 나침판을 지적하셨는데요. 평면지구에서 나침판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평면 세상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땅이 평평하고 하늘 도움이 있는데 하늘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북극성이 있는데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별과 해와 달이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북극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침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침반은 자, 이렇게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항상 북쪽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평면 세상에서 자 이렇게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 북극을 중심으로 자기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과 별들이 회전하는 것이 이 자기장 때문에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장이 회전하니까 따라서 회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달도 북쪽을 향해서 한쪽 면만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태양도 북쪽을 향해서 한쪽 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북쪽에 흐르는 이 자기장 때문에 태양도 항상 북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달도 항상 북쪽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 한쪽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태양의 흑점을 관찰해보면은 태양도 우리한테 한쪽 면만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은 천지 창조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북극 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하는 자기장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한쪽 면 보여주듯이 이 나침반도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남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항상 북쪽을 가리키다 보니까 그 반대편은 당연히 이렇게 남쪽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둥근 지구에서 한번 따져볼까요? 과학에서 말하기를 지구 자전 때문에 이렇게 남극과 북극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분이 잘못 썼네. 이 지구 이쪽에 N극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S극이잖아요.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과학에서 24시간 걸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을 가지고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돌려보십시오. 자력이 생깁니까? 공을 열심히 아무리 돌려보십시오. 회전시키고 있으면서 거기에 나침반을 갖다 댔을 때 N극과 S극으로 나누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믿어버린 건데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 지구에서 이런 자력이 어떻게 생깁니까? 24시간에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자르게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공을 아무리 열심히 돌려도 거기서 자력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끼워 맞추기식의 이론에 속지 말고 보다 합리적인 이론을 제시하셔야 될 거예요. 아무리 큰 공을 24시간에 한 바퀴 돌려보십시오. 이런 극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교과서에서 생긴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믿은 것밖에 없는데요. 나침반이 북극을 가리키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이 북극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천지창조의 현상입니다. 지구가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이렇게 극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평평지구에서 있을 수 없는 현상 7개 중 3번과 4번 항목에 대해서 반복하고 반대로 둥근 지구에 있어야 되는데 증명도 안 되고 없는 현상 3번과 4번 항목을 제시했습니다. 2부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3부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영상 안 보신 분들은 1부 영상을 먼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